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입국길이 열리지 않자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어제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근황을 전했는데요.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은 5년도 채 안 된다면서 팬들에겐 할 만큼 했다, 괜찮다라며 고맙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는데요. 이후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강풍이 몰아치면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주민 3명이 밖으로 날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풍의 위력은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로 강했는데요. 또 다른 가정집의 아파트 창문이 폭격을 맞은 듯 깨지면서 아이의 머리 위로 유리가 떨어집니다. 놀란 여성이 황급히 아이를 들쳐안고 피했지만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주민 3명은 결국 건물 밖으로 날아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두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와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에 뽑혀나간 가로수만도 1,600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륙의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무려 100여 마리가 쇼핑센터에 난입하는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는데요. 현지 시간 2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중국 광둥성의 한 쇼핑센터 애견 카페에서 허스키 100여 마리가 집단 탈출해 쇼핑센터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 한 명이 애견 카페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거였는데요. 직원들이 구운 닭다리까지 동원해 재빨리 허스키 포획에 나선 덕에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대소 등은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 같다. 허스키들의 위대한 축제라면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